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왜 모임이 된 거죠? 저희 오늘 무서운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한번. 에피타이저. 제가 좀 약하니까. 네. 스테이크. 형들보단 약하니까. 네. 제가 네. 먼저 또 먹듯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예요. 중학. 실화야 실화? 실화입니다. 오. 120% 실화. 120%. 제가 100%도 아니고 120%는 중학교 때 네. 운동부 친구가 있었어요. 운동부 육상하는 친구인데. 네. 그 육상하는 친구가 한 10명 됐거든요. 여자 남자 합쳐서. 맞아요. 근데 10명 됐는데 그 친구가 오늘따라 새벽 운동인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코치님 저 오늘 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먼저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저희 학교 샤워실에서. 좋아. 샤워실에서 불 켜고 딱 이렇게 물이 틀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왜 물이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계속하다 띡 하니까 물이 촥 나와가지고 아 드디어 나온다 이러면서 샤워하고 있는데 눈 감고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걔가.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다 빨간색인 거예요 온몸이. 그랬다가 피곤인 거야? 그래서 온몸이 다 빨간색이었는데 어 뭐야 이러면서 다시 눈을 떴다 감았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어 이게 뭐지? 내가 너무 힘든가? 라고 생각했는데 거울을 딱 본 순간 뒤엔 여자가 팔을 들고 서 있었어. 실화요? 실화요? 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죽었어? 아니요 제가 구해줬어요. 아 그래? 히어로네 세빈이. 20%는 조미료인 걸로 발전해서. 좋아 다음. 저희 대학교가 아 그렇죠 이렇게 조금 무서운 동네에 있는데 그렇죠. 진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중앙역이라고 있어요. 중앙역이라고 굉장히 번화가인데 거기서 저희 학교로 올라면은 버스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77번 맞았어. 선부덕 선부덕이 되게 현실적이다. 77번 선부덕 버스를 타야 돼. 부곡동인가 헷갈린다. 선부덕 맞아. 오오오 뭐야 자기가 했어. 자기가 했으니 놀라고 있어. K? K가 누구야? 깜짝이야. 알파벳 K인데? 세련아 받아. 제발? 나 무서워서 못 받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오 러블리즈, 누구세요? 러블리즈 케이 선배님이 아니라 나가씨. 예? 나오세요. 나오라고요? 아 런닝맨인가? 맞아. 어디로 가요? 나오세요. 세빈아 야 너 누구 가야 될까? 너 가, 너 주고 가야지. 갈게요. 얘기 끝난 거예요? 아니 이쪽으로 좀 얘기 중이었어. 어 갔다 올게요. 갔다 와. 거기 아니야 봐봐요.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나가야 돼. 출구는 거기 없어. 죄송해요. 재민아 나가보겠습니다. 네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검은 차가 막 이렇게 오더니 아 왜? 검은 차가 라고 하니까 그래서 검차가 이렇게 오더니 어떤 아저씨들이 이렇게 그 학생을 여학생이었는데 막 이렇게 끌고 이렇게 그냥 넣으려고 했던 거지. 차에? 어 차에 넣으려고 했던 거지. 근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뭐야 끝이야? 그냥 무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무섭다는 얘기. 너네 너무 무서운 얘기 모르니까 내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실한지는 모르겠고 이건 인터넷에서 본 건데 옛날에 학창 시절에 전교 등수를 매기잖아. 그쵸. 전교 등수를 매기는데 항상 전교 2등만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를 남들은 다 너 진짜 공부도 항상 전교 2등이고 잘한다. 부모님들도 넌 잘하고 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만족을 못하는 거지. 홍진호 선배님이셨구나. 그러니까 항상 만년 2등만 하던 그런 아이였던 거야.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1등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고 있던 도중에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딱 사람이 궁금하니까 보게 되잖아. 봤는데
진짜 정체물을 생명체가 그 학생한테 말을 거는 거야. 너가 정말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항상 정규 2등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까 그 정체물을 생명체가 그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걔한테 그럼 너가 1등을 그 1등을 죽여서 나한테 데려오면 내가 너를 아 그 1등을 처리하고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태훈이 엄마가 여보세요? 네?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야 이거 한 명 한 명 있는데 나는 핸드폰 주고 와야지. 나와. 어? 무서운데? 그래서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그 1등 친구를 불러서 그 2등이 그 다음에 그 맨홀 뚜껑으로 다시 가서 그 괴물한테 줘. 그 1등의 시신을. 그러니까 그 괴물이 그 시신을 다 먹어치운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2등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1등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괴물이 막 웃는 거야. 막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그게 무슨 감옥을 철저히 예습 복습해 이런 거지. 안녕히 계세요. 아니다 아저씨. 그 태용이가 요새 겁을 키우잖아. 근데 내가 요즘에 진짜로 막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귀가 허하단 말이야. 지금 막 일어나도 일어난 것 같이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피곤해서 피곤해서 자다 깨다 하다가 딱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가위가 눌렸어. 어, 가위가 눌렸는데 거북이가 나를 막 눌러. 태형이 거북이가? 이건 진짜 실한데 내가 겪었던 일이야. 빨리 이 사람들 대학교 파이버 들어. 고등학교 때 일인데 그때 집이 그냥 건물에 막 학원도 나가세요. 나가세요. 왜 저것도 나가요? 아, 예, 재미없으면 나가지는 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오세요. 잘 가. 건물 꼭대기에 집이 있었어. 건물 꼭대기? 옥상? 어. 네, 근데 밑에 층은 이제 뭐 학원도 있고 1층에는 한약방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만 올라가야 했어. 그날도 이제 내가 학원 끝나고 그때도 또 춤학원 다니고 있었거든. 엄청 힘들게 이렇게 너무 춤을 열심히 춰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오늘도 힘들었다고 이렇게 계단으로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야. 학원도 빨리 문 닫고 그 1층에 약방도 문 닫고 다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계단이 완전 어두운 거야. 불도 하나도 안 들고. 근데 그렇게 계단을 올라갔다. 근데 그날따라 뭔가 발걸음이 무거운 거 있잖아. 밑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올라가는데 진짜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내가 누가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만 들렸단 말이야. 케인님 여보세요? 왜 벌써 나가? 아 듣고 가고 싶은데. 아니 듣고 나가면 안 돼요? 듣고 나가면 안 돼. 나와요. 잘했어. 잘. 그렇게 불이 꺼진 계단을 뭐 하는 거야? 한층 한층 올라가고 있었어. 그때 이제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 이제 집으로 올라가려면은 거기 문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그 문을 열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뭔가 뒤에
뒤에서 뭔가 소름 돋는 느낌 알지? 뭔가 쎄한 뭔가 쎄한 그냥 앞도 안 보고 그냥 밑에 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활살이 느리다. 야. 근데 그게 약간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울리는 소리 있잖아. 야. 뒤에서. 그래서 딱 들어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때 완전 진짜 발끝부터 머리까지 소름이 쫙 돋는 거야. 그래서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뛰어 올라갔어. 그치?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이랬어. 아무도 없는데 그 내가 한 거야. 아 너가 했어. 아 애들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이고 이거 웹툰 보는 게 낫겠다. 자 이제 너가 해봐. 이 재미없으면 나가지 오세요. 아 누구야? 야, 솔직히 무서웠지? 잘 가라 상호야. 알았어 미안해. 제가 고등학교를 예고를 나왔잖아요. 원래 학교는 음의 기운이 많은 곳을 이렇게 사람들을 채워서 양을 채우는 데인데 저희 학교 근처에 공동묘지도 있고 이렇게 동굴 같은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저희 학교 이제 대극장이라고 이제 연극이라든지 무용 공연을 하는 데가 있는데 항상 연극이나 뮤지컬을 할 때 맨 앞줄은 관객들이 보기가 힘들어서 그 자리를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1학년 때 이제 선배들을 도와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가 1학년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맨 앞줄에 앉아 계셨던 분 있냐고 그랬는데 1학년들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선배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공연을 하면서 이제 저희 동기 애들 중에서도 그 엄마와 그리고 애를 한 명을 데리고 있는 이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맨 앞줄에 있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자꾸 계속 공연을 하면서도 집중 못하고 거기만 보게 되다가 이제 저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 학교 수리 아저씨한테 물어봤었는데 사실 그곳은 그 자리에서 예전에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애 엄마가 거기서 몸매달려서 자살을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름 돋죠. 이대로 갈 수 없어요. 한 이야기 더 해야 돼요. 뭐라고요? 아, 우리 팀 너무 재미없네. 근데 핸드폰 Thank you.